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네, 메이드 인 재팬 미즈노 제품이고요. 제품을 한번 볼까요? 네, 모렐리아 네오 네오2 맞지? 모렐리아 네오2 재팬, 메이드 인 재팬 모델이고, 사이즈 핏을 한번 보자면 이게 진짜 거의 완벽한 퍼펙트 핏입니다. 여기 보면 거의 여기로 완전히 여유가 없고, 여긴 항상 이쪽이 남네요. 여기가 이렇게 요정도? 요정도 남는 느낌? 조금 여기도 완벽하게 맞고, 볼이라는 이런 부분도 맞는, 아마 제가 신고 있는 축구화 중에서 가장 완벽한 핏에 가까운 제품. 데스포르치가 푸사라로서 저한테 핏이 가장 잘 맞는 제품이었다면, 그 다음으로 맞는 게 이제 모렐리아 네오2 재팬 모델입니다. 사실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서 그 가치가 뭐라고 해야 되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더 고평가되지 않는다는 느낌이 있을 수도 있는 축구화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제가 그러니까 축구화 신고를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게, 아 진짜 좋은 축구화다. 그리고 막 다른 축구화들을 일단 생각해 봤을 때 이것만큼 잘 맞는 축구화가 있었나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생각나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화에 만들어진 제품들 카테고리에서 코파 문디알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구화의 모양이나 그 기준을 제시했다고 하면, 코파 문디알 이래로 가죽 축구화에서 가장 기능이나 제품에 대한 그런 설계, 그리고 소재, 핏, 그 한 단계 발전된 그 이제 우리가 축구화라고 생각하는 그 가죽 축구화의 그 제품을 가장 발전시킨 형태가 이 모렐리아 이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이 미즈노 제품에 대해서는 처음 신었던 게 대학교 2학년 때인가? 미즈노 처음 모델.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그것도 미즈노 모렐리아였을 거예요. 모렐리아 터프를 이제 신었는데, 그 당시 모렐리아 터프 같은 경우는 이 봉커님이 가지고 계신 모델인데, 이 앞부분이 여기가 너무 좁아요. 좁고 여기가 족형이 진짜 발 엄청나게 타이트하게 남아서, 그거 신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발을 모아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가 그 약간 떠 있는 것도 그렇고 발 자체가 닿을 때마다 엄청나게 접질려가지고, 그 부분에서 제가 발을 엄청 많이 접질렸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맨땅에서 쓰면서.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모렐리아 안 쳐다보고 있다가, 이제 일하고 축구화 보면서 이게 이제 나오고 나서 봉커가 이거 제품 좋다, 무조건 사라. 근데 이게 사기가 망설여졌던 게, 그 당시 나왔을 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냥 싼 가격이 아니라 할인을 받아도 내 기억에는 거의 할인이 안 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지금 사서 보고 나면 봉코가 말한 것 중에 안 사서 후회하는 건 없다. 그러니까 사서 후회 후회 같은 거 할 일은 전혀 없다. 네. 그러니까 안 사게 되면 후회한다. 보통 이런 말이죠. 그런 뜻이고,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을 그러니까 이야기해보자면, 사실 축구와 리뷰하고 최근에 이제 라모스가 미즈노 모델로 있고, 미즈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국을 거친 다음에 한국 시장에서 확신을 갖고 나서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느낌을 엄청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 시장에 진출해서 하게 된 것도 이 모렐리아 네오2 이 제품이 나오면서 이 한국의 인기를 끌고,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성공했으니까 다른 데서 성공하겠다, 이런 거를 이제 미즈노가 확신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뇌피셜을 굴려보는 바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 제가 평가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파 문디알 이후로의 가장 그 축구화 자체를 잘 해석해낸 가죽 축구화의 그 하이브리드 버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왜냐면 완전 코파 문디알의 그 원형에서 새로운 형태를 만들지 못했고, 가죽 축구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형태의 제품을 그 기능적으로 선사하는 부분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네오투 같은 경우는 진짜 잘 만들어진 가죽 축구화다라는 게 첫 번째고, 이게 한국 시장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일본보다 더 많은 종류가 나오고 더 많은 제품들이 많은 분들한테 팔렸을 거예요. 그런 게 바탕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이 미즈노가 지금의 이제 글로벌한 라모스와 계약하고, 얼마 전에 그 라모스 시그니처볼 나오는 거 느꼈던 건데,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그리고 지금 이 축구화 같은 경우 모렐리아 이 네오2 같은 경우도 그냥 모든 사람들한테 신기면,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를 비교해서 만약에 피팅을 하면 가장 선호하고 좋다고 축구화를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제품 이야기해보면, 제 기억으로 모렐리아 1 같은 경우 처음 나왔을 때 스터드에 대한 이슈가 컸었죠. 인조잔디에 써서 제 기억으로 그 당시 때 많은 대학 선수들이나 실업 선수들이 신기 시작했는데, 인조잔디가 이제 막 보급될 시기였고, 그 상태에서 이거 모렐리아 네오 아마 처음 나왔을 때는 이 스터드가 빠져나가고 그런 내구성이나 이슈가 엄청 많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그거 다음에 보완되어 나온 게 여러모로 이 네오2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네오2에서는 미즈노란 브랜드의 축구화에 대한 그 시기에 대한 전성기를 열어줬다. 그거는 제가 무조건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화의 미즈노 축구화랑 르네상스 시대를 만들었다. 일단은 한국에서.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확실히 완벽하게 거의 모든 걸 지배했다. 동호회부터 프로 선수들까지. 왜냐하면 제 기억에도 거의 다 온 선수 신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지금도 이제 국가대표 선수들 많이 신고 있죠. 황인보 선수라든지 다른 선수들도 그런 부분에서 신고 있는 제품인데, 제품이 일단 보면 전면에 가죽 같은 경우 캥거루 가죽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 부분에 캥거루 가죽 형태가 진짜 딱 잘 가공이 돼 있고, 이 쉐이프 이제 우리 레플리카 채널에서 본코님이 그렇게 2위 달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일본인들이 자기의 일본 조교에 맞는 축구화를 설계할 때 앞발을 모아주는 피팅감을 최대화해서 발하고 발가락과 그리고 발과 신발 축구화가 가장 잘 밀착될 수 있는 형태로 이 앞에 쉐이프를 모아준다. 그 형태가 진짜 잘 구현돼 있어요. 스티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가죽의 늘림 방지가 함께 여기 안에 있는 스폰지 형태로 잘해줄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모렐리아 기존의 시리즈에서 문제가 됐던 게 이 중족 부분에 천연 가죽을 쓰므로 해서 발생하는 가죽이 너무 부드러워지면서 발을 제대로 잡아주지 못하는 부분에 의해서 이제 여기에 미즈노 과감하게 패딩도 없애고 무게를 줄이고 현대적으로 축구를 해석하고 내구성이나 피팅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인조피어를 썼죠. 근데 인조피어 소재 자체도 굉장히 부드럽고 천연 가죽이라에 뒤지지 않는 그런 강한 부드러움하고 내구성의 소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서 이제 어퍼에 대한 안정감이 굉장히 좋고, 이제 뒤에 보면 이 부분 여기 뒤에 보시는 부분에 힐 카운터 쪽에 이렇게 있는 부분에 스폰지 형태가 확실히 사람마다 족형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뒤꿈치를 강화하고 뒤꿈치에 안정감을 주고 뒤꿈치에 락다운이나 이런 걸 제공하고 그거를 노력하는 이유가 축구화 브랜드에서는 앞발로 디뎌서 추진력을 가지고 가지만 결국에서 이걸 딛고 힘이 전달해서 허벅지나 무릎, 발목 위로 올라가려면 결국에 뒤꿈치가 딱 막아가지고 고정을 해서 힘을 제대로 전달해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 네메시스를 신고 나서 느꼈던 게 그거는 그 제품이 그 부분 약해서 계속 흔들거리거나 이제 들림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 힐 카운터에 힐컵 쪽에 이런 지금 프레임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보강되어 있는 부분도 적고 이 면적도 낮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미즈노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뒤꿈치 부분에 밀착을 해서 발에 힘이 전달되고 발의 피팅감이 완벽하게 구현할 수 있는 스폰지하고 안에 이제 안감을 그 스웨이드 소재 같은 걸로 꼭 까칠까칠한 걸로 발에 잘 밀착돼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런 두 가지를 한 것과, 그 외장형 힐컵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내부에 이걸 한 것보다 외부에 했을 때 착화감을 좀 더 개선시킬 수 있지 않았을까. 왜냐면 이걸 함으로써 그 바깥쪽보다 안쪽에 이 패딩을 넣고 이 안쪽 자체에 얇게 해서 이 부분을 잘 피팅할 수 있게 더 밀착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외부형 힐컵을 쓰면서 일체형으로 돼서 지금 아웃솔에 이렇게 다 스터드 쪽까지 이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아예 사실은 미드솔이나 이런 게 없고 힐컵부터 해가지고 아웃솔 형태 스터드까지 일체형으로 하나로 다 끝내는 마감의 처리, 경량화 함께 플러스에, 그리고 말 우리 이제 경량화죠. 경량화 플러스와 함께 내구성에 대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퍼라든지 이런 발을 밀착시키는 기술 자체에서는 이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2만큼 천연가죽의 축구화에서의 성능을 엄청나게 뛰어나 피팅감이 좋게 만든 축구화는 없다. 제 기준에서. 그래서 사실 이게
마스터피스라고 불러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느끼는 축구하고, 이제 끈의 부분에 대한 방식도 사실은 이쪽 끈에 보면 교차 돼서 이 안쪽으로 끈을 더 넣어서 발등을 확 밀착시킬 수 있는 구조적인 끈을 좀 더 구성을 했고, 끈을 보시면 여기 끈을 매듭짓는 텅텅 혀 부분에 고리도 두 개를 해서 이게 좌우로 흔들리지 않게, 그러니까 돌아가지 않게 만들어 아예 밀착시키는 부분이고, 그리고 텅 자체 같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스폰지가 있는 쪽이 더 좋긴 한데, 그러니까 패딩이 있는 쪽이 더 좋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도 경량화의 작업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형태, 그리고 스웨이드의 형태로 밀착돼서 미끄러지지 않게. 그래서 그런 모든 부분이 어퍼에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가장 축구화로서의 최고의 피팅을 선사할 수 있는 그 미즈노만의 심도 깊은 기술들이 쓰여진 제품이다. 그래서 사실 이게 축구화의 역사에서 신어봐야 되는 제품들 중에 코파문디아, 그 다음으로 이제 축구화 형태를 한다면 저는 무조건 이 미즈노 모렐리아 네오2 이 제품을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종이 됐나요? 아직 나오나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러니까 본인이 축구화라든지 천연가죽의 축구화에 완성된 가까운 좋은 착화감 이런 걸 느껴보고 싶으시면 이 미즈노 모렐리아2 같은 경우는 한 번은 무조건 경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축구화 리뷰어라면 무조건 이 제품을 리뷰를 했어야 된다. 약간 뇌절까지 하자면 그 정도로 제품이 잘 맞는 제품이고, 여기에 보시면 이제 프로페셔널 모델 그리고 메이드 인 재팬, 아 웅장해지지 않습니까? 제가 재팬 별로 좋아하지 않고 USA도 좋아하지 않는데, 뉴발란스에서 나오는 메이드 인 USA 신발과 그 이제 미즈노라든지 일본에서 나오는 메이드 인 재팬 제품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 이게 그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보코님하고도 일본 사람들이 독특한 장인 정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대단하다면 대단한 건데, 느껴지는 거는 딱 이제 그건 거죠. 뭐지? 아, 하나의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 제품이 그 가격 그리고 기능에서 계속 빌드업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극대한의 효율을 추구한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게 만들고 하나를 계속 만들면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뭔가 새로운 거에 눈뜨여서 얘네들이 와 이런 걸 만들어내네라는 느낌을 가끔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모렐리아 네오2 이 메이드 인 재팬 보정 같은 경우가 볼 때 그런 느낌을 엄청나게 나한테 줬거든요. 그리고 확실히 이 그 뭐냐 실제로 축구화 테스트를 하고 바로 리뷰를 하면 좋은 게, 이 축구화가 주는 그 피팅감이라든지 이 축구화로부터 이제 느껴지는 많은 것들이 제 스스로의 생각이 정리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 사실 축구화 부지를 거의 안 썼죠. 이게 저는 그 제 발바닥에 통증 이슈가 있어서 그동안 잘 안 썼던 건데, 일단은 보시면 이게 이제 MDE 축구화라고 보통을 표현하죠. 그러니까 몰드 타입, 그러니까 천연전지 쓰고 인조전지 쓸 수 있는 다방면에 대응화된 일본식 축구화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몰드 타입의 축구화고, 보시면 기본적으로 앞발은 이것도 프레임이 있었나? 보니까 이거 같은 카본 앞발에는 프레임이 없고, 이 발의 앞쪽은 발가락을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쪽에 이제 스파인, 대체적으로 뼈대, 척추 같은 걸 세워서 이 지금 아마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크게 발전된 그 모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 기억에 옛날에 이게 없었던 것 같은데, 모렐리아 네오 1에서는 뭐 확실히 모르겠어요. 약간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스터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조잔디에 대해서 개선돼서 나오고 그거 이제 대응할 수 있게 만든, 그러니까 인조잔디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도 미즈노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이 완성품 축구화의 스터드 자체도 굉장히 완성도가 높고 잔디 상태가 좀만 좋으면 충분히 잘 신을 수 있었고, 제가 볼 때 여러 가지 부상의 문제나 그런 것들이 최소화된 부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스터드의 압력을 줄여주는 형태, 압력이 계속 되는데 그거를 또 보조해줄 형태로 여기 있는 게 먼저 지면에 닿으면서 발의 피로도나 그런 것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굉장히 효과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운데 쪽에 스파인 뼈대라든지 이런 플레이트 형태가 뭔가에 보강되어 있는 형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대로, 그러니까 완전 전부가 축구화에서 맨발 같은 감각을 느끼게 하는 게 위 가피 부분에 발을 닿는 부분이라면, 이제 발바닥으로 공을 컨트롤하는 부분에서 자유도를 높게 한다면 전체가 이제 유연하게 만들면 되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유연함을 선택하기보다는 이 부분의 안정성하고 내구동을 더 하면서 발 전체에 줄어주는 프레셔하고 피팅감, 그리고 외부로 충격, 그리고 공을 찰 때 안정성 자체가 저는 굉장히 올라갔다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스터드 타입의 인조잔디가 보안랩에서 한국에서 크게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라고 지금 문득 드는 생각 중에 하나긴 해요. 네, 그런 제품이고 이제 이 아웃솔 같은 게 경량화가 돼서 보면 이렇게 잘 비치셔서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하나의 대이고 안에 개입하는 미소야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축구하고 아 맞다 제가 아까 핏을 보여드렸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인솔을 어제 보여드렸던 이 풋볼 인솔을 쓰고 있고요. 이게 미즈노 모렐리아의 오리지널 인솔이죠. 저희 채널에서 이제 인솔을 제거하자 운동을 펼치고 계시는 타이스님이 계시죠. 인솔을 빼고 신어봐 발에 더 이게 그 뭐냐 피팅감이 더 좋아지고 발을 더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고 더 축구화 감각이 좋아져 라고 말하는데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발에 오는 통증이 더 심하기 때문에 거의 동감할 수 없습니다. 인솔을 요 기본 오리지널 인솔을 신었을 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사이즈 좀 크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제가 공커님하고 발이 거의 비슷하다고 느껴요. 아니 약간 더 작거나 근데 이제 엄지발가락의 이슈라든지 내성팔뚝 때문에 그 부분을 타이트하게 발가락이 아프고 약간만의 프레셔가 통증이 생기면 그걸 엄청 극도로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거 좀 크게 신었는데 이게 진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헐렁한 부분이었는데 이 인솔을 찾으면서 넣으면서 보시면 두께 차이가 보실 거예요. 이렇게 전부 다 두께 차이라든지 면적의 차이가 훨씬 높아지면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발에 아까 보여드렸듯이 처음에 이 신발의 피팅감이 더 완벽해졌다. 그래서 사실 오리지널에 대해서 그대로 인솔을 쓰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자기가 그 인솔을 맞춰서 발에 아까처럼 퍼펙트한 핏 자체를 신발과 내 발의 내부 공간이 비는 곳이 없이 완벽하게 맞출 수 있다면 저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한 게 이제 핏을 이제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인솔에 대한 부분 더 두꺼운 걸 쓰거나 아니면 또 이게 좀 더 타이트하면 얇은 걸 쓰거나 그 인솔을 뺄 수도 있겠죠. 그 타이스님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말을 좀 이제 변형을 준다거나 해서 피팅감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이걸 쓰므로 해서 왜 썼었냐면 그러니까 이 엑스트라 그러니까 외부여 힐컵을 이렇게 쓰게 되면 프레임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부드럽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저 같은 경우 내전이 심하기 때문에 발이 이렇게 찍히면서 이 부분에 계속 그 충격을 그대로 흡수해요. 발 안쪽이 그러면 나중에 이게 족저근막염이라든지 발의 피로도 엄청 올라가는 걸로 작용을 해서 그 부분을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이 인솔 깔고 나서 저는 이제 모렐리아 네어2를 편하게 신는 편이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신고 나면 조금 문제가 되는 건 확실히 이 기존의 모렐리아를 설계한 그 미즈노에서 원했던 발목의 피팅감이나 좀 더 안에 밀착되는 발의 그 피팅감보다 약간 발이 올라와요. 왜냐면 인솔이 두꺼우니까. 그때 약간의 힐컵이나 발목 쪽에서 약간의 들림 같은 거 발생하는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제 발에 오는 피로도 줄여주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선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막 이제 정리를 다 하자면 제가 가지고 있는 축구화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많은 축구화들을 사고 많은 축구화를 실패해서 저는 많이 팔았어요. 왜냐하면 봉코님처럼 수집을 하는 욕구도 그다지 많지 않고 여러 가지 제품을 사용하면서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물리적인 공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 대단하긴 해. 그런 부분에서 아는데 남아있는 축구화들을 보면 어느 특정한 의미로서 그 분기에 분명히 축구화로서의 의미가 있는 제품이고 아니면 그 축구화가 제품이 좋았던 뭐 특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즈노 모렐리아 네어2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으로 하는 건 축구화에서 만들어낸 제가 생각하기에 마스터피스 명품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명한 축구화입니다. 그리고 축구화에 대한 그 천연 가죽 축구화에 대한 온전한 그런 피팅감이나 이제 기능성을 온전히 느끼고 싶은 분들은 한 번쯤 신어봐야 될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본코가 아슬레타라든지 그런 제품 터프화를 추천하는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파루카스도 우리가 신었었구나. 신었는데 이건 터져가지고 이제 버렸거든요. 파루카스, 저는 이 모렐리아 투데오, 그리고 아슬레타 좋다고 아슬레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데스포르치까지 이렇게 최근에는 가장 신어볼 만하고 괜찮은 풋사라 축구화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오늘 모렐리아 네어2 메이드 인 재팬 버전을 이야기했고 다시 한번 이 리뷰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제품은 사고 나와서도 굉장히 좋았던 게 이 축구화가 주는 클래식한 디자인이나 그런 온전한 매력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신었을 때나 기능적으로나 그리고 빠짐이 없는 부분들 그리고 개량된 축구화라는 부분에서도 기능, 성능, 디자인 뭐 세 가지 모든 거를 다 포괄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평가하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마스터피스 명품의 제품이다. 그래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모렐리아 네오2 같은 거 꼭 한번 신어보시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